서브인데요. 커트 서브는 제일 먼저 배우는 서브가 이제 커트 서브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의 아랫부분을 쳐서 공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주는 서브고요. 자세를 한번 보면 제일 처음 기초니까 기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손바닥 위에 올리셔야 되고요. 여기 손가락 위에 올리면 안 돼요. 손바닥 위에 올리시고 손을 이렇게 쫙 펴서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깥쪽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에서 공을 던졌을 때 손바닥에서 떨어져서 16cm 이상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도 되고 이 정도 올라가도 되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공이 떨어질 때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공을 이렇게 닦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 공에서 공 밑을 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렇게 뭔가 톡톡 말고 픽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식으로 공을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또 중요한 거는 다리는 몸은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데요. 공을 던지고 임팩트 순간까지는 공이 던져지고 내려와서 임팩트 순간까지는 탁구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웃이거든요. 기본을 생각하면서 커트 서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트 서브를 넣을 때 안 좋은 방법은요. 손목을 너무 미리 안으로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손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을 누르면서 쳐야 공이 깎이는데 미리 손목을 다 써놓고 공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상은 손목을 못 쓰기 때문에 공이 깎이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하시는 게 그냥 맞추려고만 하다 보니까 공을 던지고 뒤에 임팩트까지 백스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놓는 거죠. 이거는 약간 공을 맞추고는 싶은데 스윙을 하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좋은 서브를 넣으실 수가 없어요. 서브의 안 좋은 방법 세 번째인데요.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각거나 없이 그대로 미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밀어서 넣기 때문에 공을 밑을 치지를 못하고 그냥 밀어넣는 서브 정도 많이 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쓰다 보면 각이 처음에 약간 헤어졌다가 나중에 약간 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서브를 넣으시면서 팔로만 하시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놔두고 팔로만 넣는 상황인데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다음 준비도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요. 몸에서 일단 멀죠. 그래서 좋은 서브가 넣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임팩트 순간에 같이 다시 모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 몸에 붙여서 넣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은 커트 서브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